만만치 않은 선수. 자, 강원선 맞았습니다. 라이트 펀치. 짧은 펀치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종선. 자, 강종선이 찔리지 않아요. 기회가 있겠죠. Itulang September 4, 2022 nang dumayo sa bansang South Korea ang ating kababayan, ang unbeaten prospect na si Leonard Sarcon. Hinarap niya rito ang undefeated Korean boxer na si Jongseon Kang. Paglalabanan ng dalawa ang WBA, Asia Super Featherweight title. Si Leonard Sarcon ay may edad na 22. May malinis na record na 9 wins, 4 knockouts at wala pang talo. Habang si Jongseon Kang ay may edad na 20. May malinis na record na 15 wins, 8 knockouts at wala din talo. Samantala si Jongseon Kang ay former WBO Oriental Youth Featherweight, WBO Oriental Featherweight at WBC Youth Intercontinental Super Featherweight Champion. Tatlong Pinoy na din ang nabiktima ng Koreanong ito. Dalawa rito ay maganda ang kartada na sila Tomjun Mangubat na may kartadang 11 wins, 9 knockouts at isang talo lamang. Tinalo si Mangubat via 10th round split decision. At Pet Apolinar may kartadang 15 wins, 9 knockouts at isang talo. Tinalo si Apolinar via 8th round technical knockout. Yanri Lugatiman na tinalo via 10th round unanimous decision. Samantala 2019 ang napasama si Leonard Sarcon sa Ultimate Boxing Series Bantamweight Tournament na inorganisa ni Jerry Pinyalosa. Tinalo niya rito sa quarterfinals via 4th round referee technical decision si Raymond Rama may kartadang 6-1. Sa semifinals, tinalo niya rito si Gary Tamayo na may kartadang 3-0 na natapos via split decision. At sa finals, tinalo niya rito si Aljom Pelesio na may kartadang 9-0 na natapos via 8th round majority decision. Samantala sa pagharap ng dalawa ay tiwala ang Koreano na matatalo niya si Sarcon at makukuha ang WBA belt, lalo tatlong Pinoy na ang nabiktima nito. Tunghayan kung paano binugbog at pinahiya ng Pinoy sa harap ng kanyang mga kababayan ang Korean prospect at iniidolo ng kanyang mga kababayan. Southpaw고요. 자, 현장이 상당히 한번 얻어 맞았어요. 저 Southpaw의 이 Sarcon 선수 더블 라이트. 정말 좋네요. 왼손도 아주 송곳같이 파고들어가고 워낙 또 복싱의 강국이기 때문에 전승인 다 들어옵니다. 뭐 전승이 된 이유가 다 있겠죠. 아,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복싱 경기에서 지금 전승이라는 거는 그만큼 유망주라는 거죠. 상체 움직임도 참 좋네요. 네. 토너먼트도 우승하시고 낮게 낮게 들어오고 있는 사르콘. 왼손 지금도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고 위험한데요. 네. 다시 안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더블째 라이트. 자, 이제 거리를 맞춰가나요. 왼손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했어요. 좀 더 침착하게 다가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손에 한번 걸려서 비청 다시 좀 앞선 펀치. 지금 앞선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데미지가 있어요. 이게 예. 앞선이지만 자, 이제 세 번째. 예. 똑같이 세 번을 얻어맞았습니다. 라이트 펀치. 스트레이트 비청. 이번 앞선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분위기 반전에 대한 근데 지금 거의 계속 주고 뒤로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거리 다 맞춰 여유를 부리고 있는 리나르 사르콘. 한국의 강정선 선수가 2라운드 때 많은 펀치를 허용했습니다. 저런 도발에 또 네. 빨리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침착하게 했던. 계속 따라가고는 있는데요. 원손 네, 지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이고 아깝네요. 저런 소위도 내기처럼 좀 냉정하게 언제든지 기회가 옵니다. 맨틈을 보다 보면은 기회가 있겠죠. 지금도 지금도 이게 다운이네요. 카운터 펀치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지금 나쁘지 않은 작전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꾸 카운터를 맞다 보면 데미지가 쌓이거든요. 아주 여유 있게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강정 선수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사르콘 선수 공격이 먹히니까 디펜스까지도 주먹이 다 보이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특별히 있기 때문에 또 호흡에도 또 안 좋고요. 맞고 들어가는 강정선 선수입니다. 또 강정선 선수가 이 전 경기들도 그렇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지금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 잘 피하고 카운트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라이트 바디 잡겠습니다. 강경선
들어가서 얻어 맞는 강정선. 지금 앞선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 낮게, 자세 낮게. 배로, 배로, 아. 배로. 거기서 배로. 어, 옆구리. 배로. 아, 옆구리. 어. 자, 아, 지금 만들어 갖고 한번 옆구리. 자, 오른손 주는 척은 배로. 오, 오른손 스테이크. 옆구리. 들어간다. 바디샷. 바디샷. 아, 조심해야 돼요. 자, 오른손. 오, 끝나갔습니다. 아, 지금 어디도 좀 부어 올랐고요. 아, 역 스테이크 위로. 오, 렛츠고. 들어갔어요. 이게 뭐야? 주먹은 배. 랩트. 바디샷. 라이트. 앞면 갑니다. 100개였으면 좋겠네요. 이분 선수 아직 거리감이 없어 보이는데. 안 맞는 주먹인데 지금 맞는 느낌인데 원래는 예. 안 맞는데 그러는데. 어 이게 지금 지금도 아 이럴 때는 아예 맞아요. 아예, 아예 떨어지나. 어퍼 나갑니다. 다시 어퍼컷 라이트 극죠. 자 옆구리 한번 들어가야죠. 짝동 선수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흔들어 줘야 돼요. 흔들어 줘야 돼요. 상체 좀 흔들어 줘야 됩니다. 아, 자 왼손을 활용하고 있는 강종선 상체 움직임이 없어요. 가야 됩니다. 자 갑니다. 안면을 아, 안면을 지금 거리 안면을 흔들어 주고 들어가야 줘야 되겠습니다. 선수가 앞선을 맞다 보니까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지금도 순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감하게 이게 쉽지 않네요. 자, 왼손 뻗는 대로 지금 다 맞습니다. 들어가서 어, 펀치 교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것도 계속 그냥 주먹이 닿는 거리잖아요. 너무 답답해. 그래도 강준준 선수도 그걸 아는데 아, 좋은 거 들어갑니다. 털었죠. 여기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바디 지금 이건 좋습니다. 압박력 지금 이건 좋습니다. 상대 선수가 체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밝게 했어요. 아, 이렇게 걸어서라도 들어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어우 아, 위험해요. 아. 레프트 허용합니다. 라이트까지 계속 얻어맞고 있는 강정선. 아 지금 오른손을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 저 짧은 펀치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정선. 자 강정선이 지금은 눈은 아, 찔렸군요. 찔리지 않았을 때 이건 제비고. 아 버팅. 아 버팅이네요. 네네. 아 이 버팅에 의해서 경기가 잠시 중단. 좀 네. 많이 회복하고 다시 했었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강 선수가 지금 좀 회복 좀 하고 체력적으로 점수로 약간 불리할 수 있지만 아직도 4개 라운드가 있거든요. 반대부터 충분히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저 왼손을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상대 왼손은 계속 들어갑니다. 네, 그냥 서 있습니다, 그냥. 다시 세 번째 허용하고 있는 강종선. 아, 자신 있게 들어가요. 데미지가 적근에 들어가고 있는 강종선 선수입니다. 아 다시 원투 원면 허용하고 있는 강종선. 페이스를 전혀 잃지 않고 있는 선수. 아 지금도 맞았어요. 자신 있게 뻗고 있습니다. 저 왼손에 계속 허용하고 있는 강종선입니다. 다시 원투. 머리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과감하게 하려면은 아예 초반부터 거리 막 붙어서 거리 붙어서 승부를 보든지 아니면은 초반에는 상대 선수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좀 거리 두고 여유 있다가 좀 나머지 30초 1분 중에 네네. 확 몰아치든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또 다른 선수가 아, 이 카운트 한번 노려봤어요. 상대가 잘 피합니다. 어, 잘 피했어. 아, 뭔가 할 만하니까 돌리고 더블 제베이언 라이트 공격 들어갑니다. 강종선 잘 피하고 아 라이트 공이 살짝 빗나갔네요. 아래 보고 그냥 우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신. 자 코너 쪽 갑니다. 클린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지금 등의 주도권을 계속 갖고 있는데 우선 1라운드부터 10라운드 지금 10라운드까지 계속 일단 어그레시브는 아 이게 펀치가 잘 안 맞아요. 오 또 왼손 펀치 또 나쁘게 하는 선수예요. 아 그 앞면에 들어갔어요. 아 어퍼컷 짧은 어퍼컷 아깝습니다. 그때가 찬스인데 또 너무 앞선이 컸네요. 아. 자 이제 10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 이게 10라운드 매치. 아... panalong ating kababayan by a 10th round unanimous decision. At yan muna mga kapatid, and I always thank you for watching.